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내구재 주문이 2개월간의 감소세를 벗어나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치 0.5% 증가를 큰 폭 웃도는 것입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3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넉 달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한 달 전보다 확대된 건 서비스 수지가 사상 최대치 흑자를 기록하며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원금 상환을 미룬 채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자가 80% 육박했습니다. 곤두박질치는 집값에 세계 경기 불안까지 겹치며 연체율은 이미 금융위기 수준보다 높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1.5%로 현재보다 0.3%포인트 낮아집니다. 적용 대상은 식당, 세탁소 등 2억 원 미만의 중소사업장 150만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시작합니다. 오늘 증시가 소폭 반등해주면서 5거래일 동안 이어졌었던 하락을 끊고 6거래일 만에 반등을 또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반등 시도는 분명 오후장에서 존재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EU 정상회담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이 어제 오늘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장중 변동성이 한 25포인트가량이 됐다면 오늘 시장은 뉴욕 증시 분위기가 지표 호전에 좋았기 때문에 1826선에서 출발하며 괜찮았는데요. 장중에 또 한 번 1806선까지 밀리면서 지금 좀 올라오고는 있지만 고점, 저점 대비 변동폭이 오늘 하루도 한 20포인트 정도는 된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어제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조금 숨을 고르는 분위기고 어제 부진했었던 자동차 3인방은 반등을 조금 시도하는 정도, 낙폭을 이제 끊는 정도로만 보여집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장중 쌍끌이 매도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 초반 약간 샀던 기관마저 조금은 물러나는 분위기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요. 어제 소폭이지만 외국인들이 무려 6거래일 만에 소폭 선물을 샀었는데 조금 전부터 선물도 함께 외국인들의 현물과 던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주가 부진하고 일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운수 창고에 있는 몇몇 종목의 퍼포먼스가 괜찮습니다. 먼저 오늘자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보죠. 오늘 만나볼 애널리스트는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곤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밤 EU 정상회담이 개막되는데요. 여기서 유로존 위기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또한 G2, 미국과 중국의 경기 우려가 큰 가운데 일부에서는 회복 조짐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향후 전망 듣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5인 중에 한 분은 오늘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이신데요. 언제쯤 우리 코스피 시장이 유로존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 1800선이 확실한 지지라인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도 체크합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오늘도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 만나서 현재 개인과 외국인 기관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코스피 보합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 전망과 덧붙여서 삼성전자의 추세에 주목하면서 삼성전자 한 종목의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5% 공략 종목은 리딩 투자증권 윤정훈 주임님이 주목하는 KG 이니시스로 오늘 설명 들어보고요. 끝으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오늘은 플래닛 연구소에서 김상균 팀장님이 함께해 주실 텐데 외국인들의 매도로 가격이 많이 싸진 이른바 전차군다, 지금이 절호의 매수 찬스인지, 투자 유망한 여름 혹은 런던 올림픽 테마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시원하게 공개드립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플러스입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조금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유럽 우려에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기 둔화 추세,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저조를 비롯한 악재가 부각되면서 증시 체력도 고갈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엿새 만에 힘겹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오름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전환으로 장중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재차 꼬리를 위쪽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보다 0.14% 상승한 18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행보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을 통해서 650억 원 정도의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기관 역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도 현재 480억 원 정도의 순매도 물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881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나흘 만에,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됐다는 소식에 지수 강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 지수 소폭 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보합권의 흐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56% 상승한 48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수급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현재 기관만이 시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기관을 통해서 236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와 또 증시 호조 등을 반영해서 1150원대 초반으로 반락했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보다 3원 20전 하락한 1153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갤럭시 탭 10.1을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한다는 소식에 3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합권에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외국인을 통해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116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6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역시 0.35% 상승하면서 29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반면에 1.36% 하락하면서 25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신한지주도 각각 1%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면에 2%대로 반등을 시도하면서 현재 2만 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무상증자에 따른 물량 부담을 딛고 엿새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4.38% 오르면서 2만 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면에 1.05% 하락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2%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대로 오르면서 24,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넷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CJ&M은 0.38% 상승하고 있고요. SM과 포스코 ICT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FA는 0.92% 하락하면서 53,900원에 리메이드 역시 1.71%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5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종목별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그 전에 기관이 먼저 사주고 있는 화학주부터 살펴보시죠. 화학주가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실적 개선 우려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상승세를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화케미칼이 0.98% 그리고 금호석유와 유수화학은 각각 1%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젤모직 역시 2.03% 오르면서 10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건설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 부담에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1.75% 하락하면서 6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S건설도 1.87% 하락하고 있고요. 대림산업이 현재 1.12% 그리고 현대산업도 1.47% 하락하면서 23,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태양광 발전 계획을 대규모로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OCI가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2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웅진 에너지도 2.51% 오르고 있고요. 오성 LST도 2.21%, 미래 컴퍼니는 4% 가까이 급등하면서 현재 1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마트가 엿새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마트 살펴보겠습니다.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롯데쇼핑을 제치고 하이마트 지분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따른 실망감이 현재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6% 가까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4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가 대구 광역시 제4차 순환도로 지분 매각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당 220원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노셀이 녹십자에 인수될 것이란 기대가 반영하면서 4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2,43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효성 ITX 살펴보겠습니다. 효성 ITX가 지난해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규모 수주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4,39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2시 8분 현재 우리 코스피는 정확히 1820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여도 쪽 시각을 확인해보죠.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근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 드디어 말 많고 탈이 이미 시작도 안 했는데만은 이후 정상회담이 개막이 됩니다. 여전히 좀 전망은 암울하다 쪽이 많은 것 같은데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대감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의 강경 입장으로 인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런 낮아진 기대감이 현재 증시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실망 매물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낮아진 기대감에서 약간의 어떤 의미 있는 시사점이 도출이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증시는 조금 더 호전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뭐 비관적으로만 또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낮아진 EU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전반적인 재정 위기, 유럽의 불똥이 이른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까지 지금 이끌고 있죠. G2 경기에 대한 걱정이 큰데 혹시 부양책 없이 회복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인위적인 부양책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양책이 조기에 실시되는 것이 경기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는 경기 부양책이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오느냐가 가장 큰 관심 사안이고요. 일단 중국 시장에서 최근 낮아지고 있는 물가 지표로 인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비롯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정부에서는 2008년에 실시했던 것과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정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경기 부양책은 언제든지 실시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3분기에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경기 부양에 또한 기대를 좀 걸어 봄직하네요. 그나저나 외국인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팔자 행진입니다. 어제까지 그 누적 최근 순매도 집계만 봐도 1조 3천억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오늘도 많진 않지만 또 선물까지 함께 파는 모습. 아직까지 더 많이 팔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는지 향후 외국인들의 수급 전망 들어보고 싶어요. 예, 오늘도 외국인이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600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규모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매도를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주체 세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 매도세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불안 심리 이런 부분들이 매도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 자체도 문제지만 외국인들이 특정 업종, 특정 종목에 좀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최근에 나타나면서 주요 종목들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종목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과 그리고 수급 상황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했던 특정 섹터 바로 IT 자동차 전차 군단이었는데 오늘 제외하고 어제까지 나흘 동안 많이 판 종목들 순위로 보니까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그야말로 전차 군단만 팔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락이 돼 있을 때 가격이 쌀 때가 매수 기회라고 보는지 외국인들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매수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지 전차 군단 전략도 좀 부탁드릴게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역시 경기 민감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수급적인 측면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아직까지 펀더멘탈의 훼손에 따른 주가 하락보다는 외국인 수급에 따른 주가 하락의 성격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펀더멘탈의 훼손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 단기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역시
최근에 주가 하락이 단기적으로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 매도 시점에서 우리 항주에 대한 그 저가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부분들을 타진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후 정상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은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현대차 등 이른바 전차군단은 펀더멘탈상 아직 괜찮은 것 같다. 수급 문제로 가격이 좀 낮아진 것일 뿐이다 하셨는데 뭔가 이벤트 결과 보지 않고 곧바로 오늘 매수 들어가도 좋을지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외국인들 매도로 인해서 종목별로 일부 매력적인 펀더멘탈 구간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면은 개별 종목들의 반등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이 우세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정상회의에서 유로본드가 되지 않고 추가적인 하위점을 찾지 못한다 그래도 좀 실망 매물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는 1800선에서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가 되고 있고요. 1800선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 중심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예. 낙폭과대주 트레이딩 얘기하셨는데,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는 잘 사주지 않는 모습이지만, 코스닥은 오늘까지 한 8거래일 정도 꾸준히 매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예 개별 종목, 코스닥의 실적 우량주 혹은 저평가 종목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상대적으로 최근에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중소형주,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장기 하락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안정이 될 때까지는 개별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그런 투자 대안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하나대투증권 이영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박스권 장세다. 낙폭과대주 트레이딩 하자. 오늘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전 저점 테스트 들어가는가 했는데 결국 1800에서는 뭐 어지간히 지지력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지만 쉽사리 올라가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유럽, 경기 또 2분기 실적 전부 다 분위기가 썩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쉬운 점이 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국내 증시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도 조금 답답한 그런 시장 흐름이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최근에 증시가 거래가 상당히 좀 위축되고 있고 또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황, 여기에 외국인들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이런 점 등이 역시 투자 심리에는 좀 불안감을 더해주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 심리의 안정을 가져오는 호재와 더불어서 어떤 대외 변수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만 추세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그 해결의 원칙과 방법이 아직도 구체화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과 최근 경기 지표의 발표에서 알수 있듯이 글로벌 경기가 상당 부분 좀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어떤 유동성 지원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상승하다가 다시금 기대에 대한 실망으로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등이 조금 좋지 않은 흐름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러한 기대와 실망의 반복을 번갈아가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실물 경기의 위축이 심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사실은 그 시장 그 어떤 여건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점이 맞을 것 같고요. 결국 금일부터 EU 정상회담 결과를 이제 좀 시작하는 EU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증시는 유로존의 영향권에서 아직도 좀 당분간은 좀 벗어나기 힘든 그런 불확실한 장세가 결국 7월 달까지 연장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1800선 지지에 대한 또 시장에 이러한저러한 말들이 좀 많이 있는데 현 장세에서 지수 1800선이 과연 진짜 바닥이 될수 있을까? 뭐 어느 누구도 장담하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어떤 밸류에이션 상 1800선에 대한 지지에 기대를 좀 거는 분위기고요. 기업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분명히 있고 또 하반기에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도 그좀 기대되는 경기 부양에 대한 모멘텀을 고려해 본다면 하반기를 봤을 때는 현재는 분명히 저점 매수의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난달의 급락 장세에서도 코스피가 1800선 부근에서 이제 반등하기 시작해가지고 1900선까지는 가볍게 반등에 성공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1800은 직전 저점인가 동시에 지난해에도 11월하고 12월에 형성되었던 이전의 저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1800선의 지수가 갔을 때는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또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1700선이 일시적으로 하회하면서 1800선이 일시적으로 하회하면서 뭐 1700선 중반이나 1700선 초반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는 뭐 주장도 있는데요. 역시 유로존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서 다음 달 이제 국채 만기가 몰리는 시점까지는 이러한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도 좀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회복 부진으로 또한 어떤 이런 시장의 부정적인 한 가지 요인으로 좀 꼽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 경기 부진 또 유럽의 재정 리스크로 인해서 고용 지표마저도 좀 둔화되고 있는데요. 소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경기 안정 조치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다면 역시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입찰에 부진이 지속되는 것도 어떤 시장에 좀그 투자 심리를 억누르는 그런 불안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유로존의 우려가 재차 고조가 되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입찰이 극히 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금리가 또 낙찰금리가 올 들어서 최고치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일 중국에서 그 재정부가 우리 돈으로 뭐 8조 원이 넘는 규모의 478억 위안 규모의 채권 발행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것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좀더 구체화시켜주는 그런 스탠스를 좀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거고 또 미국계 경우에도 주택 지표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작은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월 대비는 또 상승하는 그런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회가 예산 자동 삭감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소식도 증시에 좀 불안감을 줄여준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이처럼 1800선의 지지, 여기에는 아마 어떤 이런 그 우리의 기대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공조, 그리고 실천, 그리고 지표 개선을 포함해가지고 실물 경기의 회복세를 나타내는 것이 시장의 1800선에 대한 지지 및 향후 글로벌 증시, 우리 시장에도 또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이슈만 좀 간단히 살펴보면 2분기, 최근에 지수가 좀 부진한데 2분기 실적을 이제 이유로 좀 들기도 하거든요. 연초 이후에 국내 기업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중국의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실적 전망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데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점은 1분기 때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하고 또 자동차 쪽의 선전으로 실적 전망치 하향이 좀 걱정했던 것보다 좀 양호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제 분기 마감을 앞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점이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미 저는 뭐 이미 주가가 이미 이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를 좀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수의 선반영이 되면서 현저히 낮아진 어떤 실적에 대한 그 컨센서스에 대한 눈높이는 결국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
실적 시즌을 앞두고 주가가 조정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오히려 실적 시즌에 들어가서는 그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하나뉴스 연구원하고 좀 비슷한 의견인데 결국에는 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거래량 없는 등락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뭐 하락도 많이 할지 못하고 1800선을 근처로 해서 상승하지도 못하는 이런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인데 이럴 때는 뭐 전략적으로 좀 짧게 끊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 이제 좀 역발상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뭐 IT나 자동차보다는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그래서 실적 자체에 어떤 기대할 것이 크지 않은 오히려 낙폭이 컸던 낙폭이 큰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대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업종별로는 뭐 철강이나 화학, 정유, 기계, 조선 이런 뭐 산업재 이런 소재 섹터들이 좀 주가 조정이 좀 컸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반대로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한 이후에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재차 IT와 자동차 쪽으로 다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직은 뭐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낮은 쪽에 낙폭과대를 굉장히 좀 짧게 매매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낙폭과대 섹터나 종목 어떤 것을 보고 계신지 아까 언뜻 의견 메시지 보니까 화학주가 추가된 듯 하더라고요. 네, 그 뭐 일단 뭐 낙폭과대 섹터 쪽에서는 방금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죠. 철강이나 화학, 뭐 정유, 기계, 조선 이런 섹터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뭐 그 계속 주가 조정이 좀 깊었고 장기적으로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 업종이나 종목군들이 되겠는데요. 그 전략은 뭐 그렇습니다. IT와 자동차는 실적 그 확인하고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 2분기 실적이 조금 1분기보다 좀 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3분기나 하반기 3분기 4분기에는 실적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봐야 될 것 같고 뭐 화학 섹터라고 분류는 했지만. 그 뭐 전자 재료 쪽에 관련돼 있는 제일모직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서서히 이제 추세적인 반등을 회복 시도하고 있는 태양광 관련주인 OCI를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건설주는 최근에 대규모 수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좀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저점에서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 중동 쪽의 대규모 수주 모멘텀이 있었던 뭐 GS건설이나 대림산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그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역시 그 수혜 업종, 중국 그 소비 관련 수혜주 뭐 이런 쪽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화장품 카지노주들은 뭐 상당히 좀 급등을 했죠. 그 밖에 뭐 기계 관련돼 가지고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또 중국 소비 관련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락앤락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상 화학, 건설, 중국 수혜주 종목 6개는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짧게 트레이딩한다라는 관점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적기 맞나요? 네, 지금 뭐 구간에서 오히려 조금 소외되어 있는 업종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틈을 타서 코스닥에서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진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네. 그런 종목들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종목 고를 때는 기관 수급을 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실적 호전 쪽을 좀 기준으로 삼는 게 낫습니까? 그렇죠. 뭐 둘 다 보시는 게 좋을 텐데 앞서서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관에서 코스닥 쪽으로는 매수세가 꾸준히 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프로그램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 있고 외국인 매물이 좀 덜 나오면서 오히려 기관들은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코스닥의 뭐 개별 종목군들, 코스닥의 IT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양호한 종목군들로는 그 수급을 좀 살피면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21선이나 이제 60일선까지 회복한 종목들이 좀 눈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그 연초나 작년 말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지만 저점에서는 이제 거꾸로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서서히 이제 회복 국면에 진입한 종목군들로는 수급이 어느 정도 조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압축하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 전후로 전략이 또 달랐고 현재 국면 코스닥의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들 매매해도 좋겠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 분석해보고 마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밀렸다가 1800선 지지력 확인한 이후에 낙폭을 줄여가지만 아직까지 수급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1800선이 이탈되면서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이 좀 다시 됐었고요. 그 이후에 오늘까지는 좀 혼조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플러스 상태이긴 하지만 장중에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면서 아직까지는 음봉인 상태입니다. 제가 불만이라고 하면은 미국이라든가 유럽 증시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다는 것인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최소한 1840, 욕심을 낸다면 1850 정도에서는 움직여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시 이제 파생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하락인데요. 뭐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결정하는데요. 웬만하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제 직전 저점이 지난 월요일이었죠. 112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2만 8천 원이었었는데 만약에 그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바닥 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직전 저점을 깨게 되면은 그때는 좀 심각하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지수가 어제 부근 때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지수가 내릴수록 비중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었는데요. 네. 그 하락하면은 줄이고요. 상승하면은 좀 높여주는 전략은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시 50분 기준으로 종가 전략인데요. 1825선 이상에서는 75에서 100, 1825선 미만에서는 50에서 75.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같은 지수라면은 대략 50에서 75 정도 보시면 무리가 없겠고요. 포트폴리오 그 구성에 대한 것도 좀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그 0에서 25는 개별주, 25에서 50은 개별주인데 우선하고 이제 우량주 차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재 상태에서 지수가 여기서 좋아지면은 우량주 위주로 배팅해 주시고요. 지수가 좀 불안하다 싶을 때는 개별주, 특히 코스닥 위주로 배팅해 주시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월요일 추천 종목이었던 삼성전자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매수하신 가격대에 비해서는 수익 중이지만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재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월요일에 제가 종가에 매수하자고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113만 2천 원인데요. 이렇게 해주세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25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한 150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딱 11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가격대가 대략 117만 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월요일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은 평가 이익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대응해 주시고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110만 원이 이탈되면 무조건 매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단기로 보실 분들은 125만 원 정도,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150만 원 정도 해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그 시황 말씀드리면서 이제 삼성전자 직전 저점을 112만 8천 원인데 제가 128만 원 이제 설명 좀 잘못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바로 이제 그 월요일 종가에 매수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빠진다 그러면 지수가 완전히 저는 급락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그 지수를 막아주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급도 안 좋고 차트도 안 좋고 오로지 삼성전자의 반등에 의해서 지수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양상인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말 것도 없지만 지수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가 5천 원 만에 추천해드렸는데요. 고액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담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삼성전자를 다시 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나 아니면 수급에 대한 우려는 걱정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 2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지금 6월이니까 이제 거의 2분기가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소한 6개월, 길면 1년 정도 선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 현재성 뉴스라든가 현재 관점에서 나온 재료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게 친다 그러면은 작년 가을에 삼성전자가 올라간 건 이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성 뉴스나 기사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건 아주 지역적인 겁니다. 큰 흐름으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120만원, 130만원대 돼서야지 뒤늦게 추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뉴스에 민감하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걸 작년에 80만원에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홀딩하고 있는데요.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종가 공략 종목이나 업종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예, 앞으로 월수금은 새로운 추천주를 드리겠고요. 화목은 추천주 중에서 점검을 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사면 또 일주일을 보유하면 수익을 5%가량 낼 수 있는 공략 종목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리딩투자증권의 윤정훈 주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시간 공략 종목 한세실업이라는 의류 OEM 회사였는데 월요일 급등하고 어제 장중에 한번 터치하고 오늘까지 목표가 보여주네요. 네, 지금 목표가 1,800원까지는 지금 터치를 하고 지금 장 막판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은 목표가에 매도하신 분들은 그대로 매도를 그냥 이제는 좀 10,000원 초반까지 한번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매도를 못하신 분들도 지금 여전히 상승 흐름이 좋기 때문에 또 2-3일 안에 또 11,000원까지도 한번 가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11,000원 부근에서는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공략 종목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일주일 동안 한세실업으로 꽤 괜찮은 목표가까지 거의 맞추셨기 때문에 종목 기대가 됩니다. 네, 금주에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KG 네. 이니시스라는 종목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한번 좀 이제 결제를 하면서 들어보셨을 기업입니다. 이니시스는 이제 신용카드 결제 대행 업체로 이 분야에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 36%를 차지하고 있는 1위 회사고요. 그리고 현재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4년 이후에 매년 20%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총은 1,800억 원으로 그리고 매출액이 시총 대비해서 지금 같은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PSR 1배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점은 이제 다른 온라인 회사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많게 보일 수 있고요. 다른 측면으로는 여전히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은 20% 성장하지만 영업이익은 그것보다 한 50%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좀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짐에 따라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기 전망도 괜찮아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니시스 지금 일봉으로 지금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고점은 9,000원, 9,500원까지 갔었고 현재 보시면은 이 지점에서 8,000원까지 갔었고요. 또 한번 3월 달에 8,100원을 한번 터치하고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8,000원 선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파란 그 보라색으로 지금 제가 이게 이평선을 그어 놨는데요. 이 이평선이 360일선인데 6월 8일경에 거래량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360일선을 돌파한 이후에 그리고 한번 쉬어갔고요. 그 이후에 지금 7,500원까지 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360일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는 시세를 주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우선은 8,000원으로 조금 이제 5% 타이트하게 잡아보고 지금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7,530원, 20원으로 지금 매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손절 가격 끝으로 좀 여쭤볼게요. 손절가는 이제 7,200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7,000원 초반이 오면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자결제 1위 회사 KG 이니시스 요즘 보니까 기관도 꾸준히 사던데 목표가 8,000원 보고 오늘 공략 종목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윤정훈 주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시 38분이고요. 코스피는 1,821선 수급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다들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을 텐데 다시 한번 마감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플랜 A 연구소에서 김상균 팀장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외국인들의 매도는 뭐 이번 주 거의 내내 나오는 그런 분위기고 이후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기대치는 굉장히 낮아져 있는데 이게 또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역으로요. 예, 예. 전체적으로 지금 장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삼성전자의 매도가 계속 나왔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완성차 같은 종목들에서도 매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6천억 원이 넘는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장세가 추세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 외국인들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EU 정상회담이 이제 열릴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EU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대감이 많이 상승되진 않고 어느 정도 축소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겠지만은 네. EU 정상회담에서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 두 갈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장세는 관망하는 자세로 좀 더 지켜보다가 EU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약 이틀 뒤 정도부터 추세의 전환이 들어서면 그때부터 매수라든지 매도라든지 신규 매수라든지 매도라든지 가담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망하고 한 이틀 뒤 정도니까 다음 주 초반 정도에 뭔가 액션을 취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이용곤 애널리스트나 이진행 지점장님이나 앞서 많은 분들이 코스닥 개별주에 대해서는 매매에 다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 또는 기관도 그런 모습이고 이미 수익도 그쪽에서 많이 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코스닥 개별주가 사실은 꾸준한 수익인데 그쪽에서 뭔가 좀 답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예, 전체적으로 지수를 살펴보실 때는 지수와 코스피 지수는 같이 흘러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스몰캡 특히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지만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매 동향이 작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전기전자 업종 자체의 밸류레이션이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은 코스닥의 2차 밴더 3차 밴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밸류레이션이 매우 저렴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더라도 개별 종목 특히 코스닥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테마주라든지 이렇게 너무 나쁜 종목으로만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2차 밴더, 3차 밴더 이런 식으로 실적이 받쳐줄 수 있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기관에 사는 일부 종목 가운데 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최근 연일 매수하는 종목 리스트도 몇몇 그런 종목들이 보여지네요. 특별히 이 시기 타이밍을 잘 활용해서 뭔가 이벤트를 앞두고 매매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나요? 예,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여름과 곧 한 달 있으면 런던 올림픽이 개막을 하게 됩니다. 네, 뉴스에서 막 그러더라고 D-30일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올리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IG 스포츠라든지 TV 관련주, 특히 여름 관련해서는 닭고기와 맥주, 특히 이제 빙가류 업체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고 단순 테마성으로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테마주들은 접근하시고 호실적으로 받쳐주는 좋은 종목들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6월 말이고요. 사실 런던 올림픽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또 런던 올림픽 들어가면은 수혜주가 또 조용하고 과거에 약간 그런 일이 네, 있었던 먼저 거. 움직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쯤 사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이밍하고 각각 그래도 개별 종목 뭐 대표 종목 하나씩 예, 정도만 예, 대표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손현재 선수라든지 정대세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IB 스포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도 런던 올림픽에 맞춰서 많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IB 스포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스포츠 중계라든지 TV 판권 같은 그 정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런던 올림픽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 판매 대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닭고기와 맥주, 빙가류 이런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닭고기 관련해서 마니커는 대규모 유증 때문에 소위 점하한가 갔는데 이 종목도 들어가나요? 예, 닭고기 관련주는 특히 하림, 마니커, 동우 3대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림이 대표적인 대표주로 볼 수가 있고 2위가 마니커와 동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육가공 업체 중에서도 테마주라든지 실적을 받쳐주는 종목 같은 경우는 1등 대장주 하림이라든지 하림홀딩스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뭐 2차
벤더도 조금 매매하는데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잠시 후에 포트보면 아시겠지만 놀라운 수익률을 자랑하십니다. 오늘 또 신규 종목을 준비하셨다고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JMT라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MT라는 종목은 뉴 아이패드의 본딩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이패드에서의 본딩 장비 자체는 마진율이 작았지만은 뉴 아이패드에 들어가면서 마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이미 어느 정도 호실적으로 나왔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상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 아이패드 말고도 LED바, TV에 들어가는 조명 센서 LED바를 생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캐파가 증성되면서 향후에 호실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 1분기에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지만은 3,000원대에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전고점 부분이었던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JMT 가격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더 구체적으로 1차 목표가는 그럼 4,000원 정도인가요? 예, 전고점이었던 4,000원을 1차 목표가로 먼저 잡으시고 4,000원을 돌파하고 나서는 다시 5,000원 이상까지 돌파하는 것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은 2차까지 본다면은 한 어느 정도? 예,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상균 팀장님의 놀라지 마십시오. 포트 수익률 한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있던 포트였는데요. 펜엔터가 비중이 가장 크고 NC소프트, 모베이스, KG이니시스, 샘표식품 이렇게 꾸려져 있는데요. 다들 아주 짧은 매매보단 장기로도 좋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자, KG이니시스 아까 공략 종목으로도 나왔지만 미리 김상균 팀장님은 매매를 하셔서 현재 12%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AS 살펴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뭐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역시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 부분인 8,000원에 다다르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물대를 체크하고 홀딩을 할 건지 수익 실현을 할 건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는 OBT 결과 보고하시겠다 하셨는데 예, 결과는 좋았는데 주가는 빠졌어요. 예, 주가 자체는 OBT 자체의 반응은 좋았지만은 이번 달 말 30일부터 다시 정식 서비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적이 연관된 종목 같은 경우는 정식 서비스가 들어가야지만 주가 자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홀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 또한 마찬가지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베이스는 월요일인가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이제 끼가 좀 보여요. 예,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 수혜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갤럭시 노트에 대해서 케이스를 판매했지만은 현재 갤럭시 S3에 대한 케이스까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샘표식품도 아주 꾸준한데 차트 보면서 한 말씀이라도 이런 종목이 쉽지 않은데요. 예, 샘표식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자사주 매입까지 여러 가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흑미라든지 홍초 같은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분기 같은 경우에 간장에 대한 매출이 30% 이상 영업이익이 올라갔기 때문에 샘표식품도 전고점 중후까지는 충분히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 AS였고요. 완성본 끝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김상근 팀장님의 완성된 포트 오늘도 새롭게 한 10시, 11시 방향의 JMT 보이시죠? 10%로 신규 편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뉴 아이패드 스위치 본딩 관련한 일을 하고 있고요. 호실적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 순위를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 신규 종목으로 오늘 JMT가 추천됐습니다. 1차, 2차 목표가 나오고 있고 한 5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